요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여섯 개, 우리가, 그죠? 그 상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라면 12개지요. 그걸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263쪽에 보면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됐죠? 한 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드러움에 대한 상. 됐죠? 그 옆에 보면은 적합함의 상. 그 밑에 보면 능숙함의 상.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올곧음의 상. 그 다음에, 요래 되어 있습니다. 됐죠? 상으로 보면 전부 여섯 개의 상입니다.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요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 마음 되어 있죠? 여기서 몸은 그 줄을 달아놨지만, 그죠? 정신적인 몸, 즉, 수, 상, 행, 이렇게 해놨습니다. 262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뭡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찾으시죠? 262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만부수법들을 뜻하는데,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의 세 가지 무더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렇게, 우리 아비담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에서 말하는 몸은 뭡니까? 심소법들을 뜻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심소법들의 편안함. 그러니까 만부수법들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부수의 편안함 이래 하지. 왜 몸의 편안함이라 했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원어가 보면 뭐 했습니까? 까야 빠사티 돼 있죠? 예, 까야로 돼 있기 때문에 까야는 몸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예, 그래서 몸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밑에 보면 262번 주해가 있죠. 그 주해에서도 제가 그죠? 그거를 담마상관에 주술 해서 여기서 몸이란 것은 느낌 등의 세 가지 무더기이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바르마타 뒷반의 띠까지를 인용해놨습니다. 몸의 편안함 등에서 몸이란 느낌의 무더기 등의 세 가지 무더기라 불리는 만부수의 몸이다. 이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종합적인 주해를 달아놨습니다. 초기 불전에서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특히 저희들 번역을 보고 그죠? 문맥에 따라서 몸을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문맥이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몸 하면은 우리 이 육체적인 몸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몸, 즉 육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적인 몸도 몸이랍니다. 됐죠? 정신적인 몸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심소법들 혹은 우리 오원에서 이야기하면 수상행 삼온. 됐죠? 그죠? 세 번째는 물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애의 물이, 그죠? 이렇게 하면요. 따나 까야 이런 표현이 경에서 나타납니다. 이때는 물이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래의 몸, 이렇게 했을 때는요. 가래의 물이,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은 심소법을 뜻합니다. 됐죠? 즉, 여기서 그죠? 몸의 편안함은 만부수의 편안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이란 뭡니까? 그때 함께 하는 우리 좀 마음과 만부수법들은 당연히 편안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가벼워지겠지요. 부드러워지겠지요. 일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하는데 적합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 가지를 실행하는데 능숙해지겠지요. 그 다음 뭡니까? 곧아지겠지요. 됐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방 아비담마에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심소법들은 안 나타나는데 특히 상자부에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마음 만부수법들의 성질을 나타내는 심소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자, 이 여섯 개입니다. 이 가운데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은 우리 그죠? 물질의 추상적인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에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가 있다 합니다.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보면 돼. 물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가 어딨냐? 그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밥을 적당하게 좀 배고픈 데 있잖아요. 밥을 적당하게 잘 영양 섭취를 잘했습니다. 그럼 몸이 가벼워지지요. 어머야, 강목수님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죠? 뭡니까? 음식 영양분을 적당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러면 뭡니까? 몸이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러면 몸이 일에 적합해집니다. 됐죠? 그래서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 세 가지는 심속 우리 좀 물질의 그죠? 공통되는 성질로도 나타나고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까지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지고, 그때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까지도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해지고, 우리 마음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더 넣습니다. 제일 앞에 뭡니까? 편안함과, 그 다음 뭡니까? 능숙함과 올곧음, 이 세 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이 여섯 가지를 우리 마음 만부수가 가지는 유익한 혹은 좋은 마음 만부수가 일어났을 때 함께 일어나는 공통된, 예, 심리 현상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해서 계속 정의하고 있습니다. 264쪽, 265쪽, 그죠? 266쪽, 이렇게 계속 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우리가 이제 때때로들로 들어갑니다. 때때로 해서 첫 번째는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는, 절제가 뭐냐면은 우리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정도에 나타난 정어, 정업, 정명. 됐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절제라 해서 한 카테고리로 묶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8정도에서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른 심소법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저 개의 항목과 관계 있는 우리 정신 현상, 그죠? 이거를 절제라 해서 따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러니까 267쪽, 그죠? 둘, 넷, 저, 그, 여섯째 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라띠는 주로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 전문 용어로 서여. 찾으시죠? 8정도 가운데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의 셋을 지칭한다. 여기 줄 꺼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절제라는 것은 8정도 가운데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뜻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절제는 나쁜 행위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경우에 작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계라는 것은 뭡니까? 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와갖고 있잖아요? 예? 자는 있다! 이런 게 뭡니까? 그냥, 그죠? 한데, 그죠? 그죠? 혹은 말로, 그냥, 그죠? 여기 딱 올라 요거는 뭡니까? 이거 하는 거는, 우리 저, 그, 바르지 못한 행위죠? 왜냐면 한대 때리려는 거니까죠? 요거는 뭡니까? 입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그죠? 바르지 못한 말이죠? 그죠? 예, 뭐 악구가 이제 막 욕이 나오려는 거잖아요? 요렇게 할 때 뭡니까? 딱 절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바른 행위와 바른 말과 바른 생계 있잖아요. 우리 생계를 한 데 있어도 있잖아요. 누가 그죠? 이제 물건 사러 왔어요. 그죠? 그 옛날 뭐 저울 달잖아요. 그죠? 저울 딱 다는 데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살짝 들어갔다 딱 해서 딱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바른 생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을 들면 그렇죠. 그죠? 그럼죠. 예를 들어서 저 이윤을 몇 프로 한 그죠? 한 30% 좀 붙여 갖고 그죠? 30% 붙이면 보통입니까? 나 저는 모릅니다. 30% 붙여야 되는데 와, 이거 화끈하게 지금 요새 그죠? 물건이 잘 나간다. 이 기회에 막 그냥 한 80% 딱 붙이보자. 그죠? 말로 하다 보면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런 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생계에 걸리는 이야기다.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심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넣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거기 쭉 되어가 있고요. 자, 268쪽에 거기 가면 그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니, 그쪽 보면 그죠? 268쪽입니다. 밑에서 한 중간쯤에 가면은 다시 청정도론 제16에서는 사성제 가운데 8정도를 설명하면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설명하고 있다. 8정도의 나머지 다섯 가지 구성요소,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가운데.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나온 다른 심소법들하고 동의입니다. 됐죠? 바른 견해는 뭐와 동의겠어요? 우리 다음에 나올 통찰지, 반야와 동의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바른 사유는 뭡니까? 앞에 우리 나오고 일으킨 생각 있죠? 그 일으킨 생각이 바른 생각이면은 그것을 바른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일으킨 생각과 우리는 동의고요. 바른 정진은 당연히 우리 앞에 정진, 때때로들 가운데 정진 나왔죠? 그죠? 그와 동의고요. 바른 마음 챙김은 당연히 마음 챙김과 동의고요. 바른 삼매는 집중이 있었죠? 그죠? 우리 그 반드시들 가운데 집중이 있었습니다. 그와 거기에 각각 포함된 데 있으면 됐죠.
그리고 8증도 가운데 이제 다섯 가지는 이미 우리 저 다른데 이미 저 언급이 되고 있고 이 증언 증언 증명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개정의 사망할 때 계약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절제 위라띠라는 이름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예, 유익한 예, 심소법들 혹은 아름다운 심소법들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그게 269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른 생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무량함입니다. 우리 사무량 있죠, 그죠? 사무량심. 무량은 네 가지죠. 자, 비, 희, 사. 그것이 그죠? 27쪽, 271쪽 전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의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으로 옮겼습니다. 한자로는 자, 비, 희, 사. 됐죠? 이 가운데 자에는 앞에 뭐하고 같았어요? 예? 성냄없음과 동의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온은 뭐와 동의인가 하면은, 예, 그 중립의 만부수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나머지 두 가지, 즉, 연민과 함께 기뻐함은, 그죠? 딴 데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량함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연민과 함께 기뻐함을 예, 두 가지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요, 이 자비희사를 왜 무량이라 하는가 하면은 271쪽인데 이건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271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을 보면은 자, 이거를 그죠? 무량함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뭡니까? 대상이 무량한 중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무능심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무변 서원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중생이 그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심이라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한 중생한테라도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그 내용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됐죠? 대상이 무량하고, 그죠? 그 일어난 그 내용도 무량하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량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중생이 대상입니다. 됐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생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생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량합니다. 그래서 무량이라고 그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이 마음도 그죠? 정말로 가가 없는 그죠? 무량한 그죠? 그 내용도 무량해야 된다고 해서 무량이라 부르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석서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2쪽 가면은 연민 함께 기뻐하면서 그죠? 273쪽에 가면은 이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청정도를 이용해서 다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보면은 274쪽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리석음 없음 해서 그죠? 어리석음 없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거는 반야입니다. 됐죠? 반야, 이거 불치와 반야는 동의입니다. 자, 반야를 우리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반야의 정의가 뭔가 하면, 그죠? 통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야의 정의는 그 275쪽 그 보면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상공상을 꿰뚫어 아는 것. 요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반야가 뭐냐 하면은 법의 자상공상을 꿰뚫어 아는 것. 자상은 뭡니까? 법의 고유성질을 꿰뚫어 아는 것. 공상은 뭡니까? 법의 공상은 뭡니까? 무상고 무하죠? 법의 고유성질도 깨뚫어 알고 법의 무상고 무화도 깨뚫어 아는 것. 법의 고유성질을 어떻게 깨뚫어 합니까? 82가지 법들을 뭡니까? 역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법의 자상을 깨뚫어 아는 것이고 법의 공상을 깨뚫어 안다는 것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깨뚫어 안다는 겁니다. 특히 강조점은 법의 보편적 특징, 즉 공상을 깨뚫어 아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후대 주석서들에서 보면은 어떤 게 반야냐 하면은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는 것은 뭡니까? 법의 보편적 특징, 즉 공상을 깨뚫어 아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 275쪽에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276쪽에 그게 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